2017년 9월, 내 인생 세 번째 자동차를 샀다. 첫 번째는 모닝, 두 번째는 SM3를 잘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다. 나는 여유있게 차를 보러 다니면서 싸고 좋은 차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내 업무 특성상 당장이라도 차를 타고 거래처를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었다. 급하게 차를 고르는 나에게 주위 사람들은 중형차를 권했다. 너도 이제 30대고 경차, 준중형, 중형으로 이어지는 테크트리를 타라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중형차를 사고 싶었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중형차는 나에겐 너무 비쌌다. 그래도 장거리 주행이 많다 보니 경차나 소형차로는 가고 싶지 않아서 같은 준중형차 중에 싼 걸로 고르기로 했다. 그런데 중고차를 사자니 목돈이 없었고 할부를 하자니 이율이 너무 비쌌고 대출은 이미 풀이었다. 그래서 이율이 저렴한 신차로 60개월 할부를 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되고 있던 준중형차는 아반떼, K3, 크루즈, SM3 총 4종류였는데 차를 바꾸는 원인이 수리비였기 때문에 르노삼성과 쉐보레는 애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디자인이 더 이쁜 아반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딜러분께 말했다. 아반떼 수동 깡통으로 옵션 아무것도 넣지 말고 주세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딜러분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셨다. 커피를 한잔 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비싼 차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수동 변속기를 왜 사려고 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사실 주위에서도 전부 말렸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특히 나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멀티플레이가 되어야 하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수동이면 너무 힘들 거라고 다들 말리셨다. 하지만 나의 의지는 확고했다. 나는 23살에 면허를 따자마자 면허증을 받으러 가는 날부터 수동 트럭을 운전했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도 넘쳤었고 수동 운전이 재미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0만 원이 더 저렴했다. 누구에게는 그깟 150만 원일 수도 있지만 당시 나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딜러분께서도 한동안 내 얘기를 들으시더니 수긍을 하시고는 그러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테니 전동 사이드미러와 후방주차 센서가 들어가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정도는 넣으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건 추가하기로 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드디어 나의 깡통차를 인수받았다.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옵션이 없었다. 트렁크에 버튼이 없어서 운전석 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는 버튼을 당겨서 열어야 했고 요즘은 기본 트림에도 있는 열선 시트나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도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예상했었다. 나는 어느샌가부터 자동차가 주는 나만의 공간에 대한 매력보다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운전이라는 행위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몇 년간 내 소중한 깡통차를 잘 타고 다녔다. 2년 뒤 나는 어느새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깡통차에 대한 리뷰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댓글 중에 내 아반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리모컨만 바꾸면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는 댓글을 보았다. 나는 너무 궁금해졌다. 크루즈 컨트롤이 과연 나의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서 적용이 될까? 나는 그걸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먼저 아반떼 동호회 카페와 유튜브에서 필요한 부품들과 작업 방법을 검색해보았다. 정말 매우 쉬워 보였다. 볼트 하나만 풀고 리모컨만 교체해주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라서 보통 30분, 넉넉히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부품을 주문하고 배송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자료들을 복습하다 보니 정말 너무 쉬워 보여서 당장이라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드디어 부품이 왔다. 작업 방법은 이미 머릿속에 다 넣어놨으니 몇 년 전인가 사둔 소켓 렌치 세트를 한 손에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는 7월, 한여름이었고 너무 더워지기 전에 오전에 나가서 점심때쯤 돌아올 속셈이었다.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고 30분 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넷에서는 힘 한번 주면 장난감처럼 풀리던 볼트가 내 손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내장재들은 조금만 더 당기면 부러질 것 같아서 두려워졌다. 한여름에 시동 꺼진 차 안에서 몇 시간을 힘을 주다 보니 찜질방이 따로 없었고 결국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쯤 카센터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대여료를 지불한 뒤 임팩 렌치를 빌려서 볼트를 풀고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결과는 대성공.
수동변속기 자동차도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들은 모두 재미로 바뀌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차를 튜닝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차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가득해졌고 다음으로 기어봉을 바꿔보기로 했다. 원래 거는 뚱뚱하고 누가 봐도 투박한 기어봉이었는데 그걸 아반떼 스포츠 모델에 들어가는 동그랗고 멋진 기어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건 정말 너무 쉬워서 5분도 안 걸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착한 부품을 뜯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으로 잡는 부분인 기어봉 머리만 바꾸고 싶었는데 기어봉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부분인 변속기 레버가 통째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덜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부터 주차장으로 향했다. 역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사우나에 갇힌 고통 속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한 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완성한 뒤에 내 차를 확인하는 순간 그 과정들은 값진 경험들로 바뀌고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 찼다. 유튜브 댓글에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풀옵션까지 가보자 라는 여론들이 형성되었고 자신감 뿜뿜하던 당시에 나는 그걸 해보겠다고 선언하고야 말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이제 내 깡통차는 풀옵션이 되었다. 그동안의 과정들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일반인으로서 경험하기 힘든 부분까지 자동차를 분해해봤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 싶은 작업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오토 에어컨,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JBL 오디오, 열선 통풍 시트 등등 이것들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난이도 극악의 작업들이었다. 풀옵션을 완성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특히 많았던 질문이 일반인이 이걸 어떻게 해냈느냐,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사실 나는 내가 한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과정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지 일반인들 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능력자분들이 많다. 그분들에 비하면 나의 실력은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스스로 뿌듯했던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전과가 생기기도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다. 프로젝트 후반으로 갈수록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이 많아져서 시리즈가 길어지는 것들은 스스로 지칠 때도 있었고 나는 자동차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컨텐츠 제작을 동시에 그것도 혼자 해야 하다 보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외에도 나를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도 재밌었다. 자동차에 뭔가를 설치하는 것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기는 것도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재미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재밌었다고 대답할 것 같다. 이제 검정색 지붕이 되었어요. 번쩍번쩍한 유광 지붕. 수고하세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응. 왼쪽 아래 괜찮다. 여기다가? 이제 내 아반떼는 동생에게 주기로 했다. 동생은 올해 면허를 땄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남자는 수동이라는 고지식함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와 운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이게 더 낫다. 그지? 누구든지 자동차와 함께 했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모두가 반대했던 내 세 번째 자동차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안녕 아반떼야. 앞으로 내 동생이랑 잘 지내렴. 안녕. 초보 운전 수동 밀림 공도에서 보시면 잘 부탁드립니다.